특히 제가 경기도 부지사로 오기 전에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에는 생각보다 일본의 의류들이 비밀리에 엄청나게 통용됩니다. 아하. 통용됩니다. 많은 횟집들이 네, 후쿠시마 주변에서 나는 실제로 후쿠시마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입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불법으로 유통된다는 말이군요. 엄청나게 유통되고 네. 있어서 심지어 부산 사람들은 앞으로 해먹지 말자. 뭐 코다리 먹지 말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후쿠시마 이 문제는 원전수 오염수인데 만약 일본이 지금 계획대로 방류하게 네. 되면은 우리 삼면이 바다인데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피해를 볼 것이지만 지금 최근에 보면은 저희 그 PI, Pacific Islands 동맹이라고 네네. 태평양 지역에 있는 네네. 제도 네. 섬 나라들이 모여서 반대 뜻을 밝혔죠. 그렇죠. 용납할 수 없다. 네네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번에 지금 정부에서 검찰단을 보낸다 그러죠. 네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면제부를 발부하겠다는 그럼요. 윤석열 정부의 네. 의사표시입니다. 네. 실제로 이것이 일본이 그렇지 않고 즉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 오염수를 처리수로 네. 표현하는 것이 맞다. 그 물, 오염 물질 중에 30%는 괜찮은데 70%는 아직 네. 확신할 수 없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면제부를 발부했다는 그것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면제부를 주는 것이고요. 네, 명분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리바이를 갖춰주게 하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눈치만을 살피는데 일본은 전혀 한국 국민들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도 전혀 살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죠.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시찰단이 오더라도 리뷰나 검증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도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본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이르면 다음 달 또는 7월쯤에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의 관방상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런데 왜 도대체 윤석열 정권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알리바이나 면지부만 주는 그런 시찰단을 애정대로 파견하려고 하는 것인지 왜 그럴까요 도대체? 오염수의 안정성을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네. 그 발표에 또 뭐라고 했냐면 그 이런 일로 해서 한국의 한국의 사찰을 위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한국 내 이해가 깊어질 것이라고 한국 내 이해가 깊어질 것이다 깊어질 것이라고 야. 그 발표에 그 네. 말미에 그 말을 적어놨습니다. 맞아요.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예, 예. 이건 네, 엄청난 이 굴욕을 떠나서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네, 네. 정말로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라. 네. 그리고 그 정말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방류할 수 없다. 네. 고려해라고 항의하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쳐야 되는 것이 네. 지금 정부 입장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강제징용 제3자 변제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이 하겠다니까 처음에 일본에서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가능할까 했는데 깜짝 놀랐는데 와,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윤석열 정부 해주는구나. 그대로 갖다 바쳤습니다. 갖다 바쳤습니다. 네. 똑같은 논리입니다. 네. 이게 오염수 방류 문제. 그리고 일본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시민단체나 민간단체는 이번 시찰단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또 분명히 밝혔어요. 네. 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시민사찰단과 일본의 시민사찰단이 함께해서 네. 이것을 검증을 하고 네. 또 데이터를 분석해서 과연 오염수 방류가 안전한지를 점검하는 것이 결론이 돼야 되는데 네. 실제로 전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알아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설득시키겠다는 네. 그런 논리로 귀결될 것입니다. 맞습니다.